인터넷 보건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150회 추방당한 유랑자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마엘의 인적 사항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시녀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복 형이 되었고요.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특별히 활을 쏘는 자였다. 창세기 21장 20절에 기록을 했고,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 족속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 족속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열두 아들을 두었고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스마엘의 생애 중요한 사건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육체를 따라 난 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13세 때에 할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특별히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다.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의 주의 생애 사건은 추방당한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형으로서 동생을 잘 보살펴야 하지만은 그는 이복형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오히려 희롱하고 조롱했다, 그렇게 기록했고요. 이 일로 인하여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미움을 받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은 광야로 추방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부르짖는 이 이스마엘,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리를 들으사 그를 죽음의 영역에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큰 민족이 되리라는 축복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21장 이하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마엘 생애 세 번째로 추방당한 이스마엘은 이제 유랑자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 창세기 21장 20절에 기록했죠. 가정에서는 추방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유랑자로서 활 쏘는 사람으로서 능숙한 생활을 했고, 창세기 21장 21절을 보면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과 결혼을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활 쏘는 자로서 유랑 생활을 주로 했고요. 그는 137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창세기 17장 20절에 기록을 했고, 그를 통해 열두 방백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큰 세 번째로 이스마엘의 중요한 업적이 그러면 무엇이냐 생각해 볼 때에, 이스마엘은 특별히 독립심과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방당했지만은 그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독립심을 가지고 살아갔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결단력을 가지고 자기 삶을 추진해 나가는 강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는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참으로 사선을 헤맬 때에 그도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부르짖는 이스마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창세기 21장 17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의 중요한 업적을 보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큰 민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네 번째로 이스마엘의 단점이 그럼 무엇이냐, 단점을 생각해 보는데요. 이스마엘의 단점은 자기가 형이지만은 자기의 동생 이삭이 원래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존재로 자신의 상속권이 박탈된 걸로 잘못 오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이삭을 희롱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스마엘의 단점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매우 없는 자였다. 그래서 유랑자로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스마엘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이스마엘은 첫째로 자기의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자신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이삭을 무시하고 희롱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범죄가 자신의 위치를 바로 깨닫지 못할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바로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사람은 교만해서 이스마엘처럼 추방을 당하고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마엘을 통하여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그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셨고요. 황량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추방은 비록 암담한 것 같이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큰 민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인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스마엘을 통하여 받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방황하는 이스마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과 비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세상에서 혹은 가정에서 버림받고 방랑하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 처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받는 특별한 교훈은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난 후에 자기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랑민의 민족으로서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는 장차 살아갈 더 큰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면은 장차 더 큰 환란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기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독립심을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자기의 현실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강한 민족으로서 큰 민족을 이루는 시조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한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럼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란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어려울 때 할 일은 오직 어려운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퀴즈 문제로 우리가 이스마엘을 종결하겠는데요. 첫째 퀴즈는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하는 이런 퀴즈인데요. 창세기 16장 15절을 읽어보면은 사라의 몸종 하갈이었다. 종의 아들이죠. 둘째,
퀴즈. 이스마엘은 몇 세 때 할례를 받았냐 했는데 창세기 17장 25절을 보면은 13세, 13살 때에 할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할례는 성별된 성민의 표식이 되었죠. 세 번째, 이스마엘이 누구를 희롱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21장 9절을 읽어보면은 자기의 동생 이삭을 희롱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인데 그가 희롱을 했다, 무시했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 희롱한 대가가 어떻게 되었냐 했는데 창세기 21장 10절 12절을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 사라의 미움을 받아서 자신의 친어머니 하갈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어서 어떤 축복을 주셨나 했는데 창세기 21장 18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그에게 목마를 때 샘물을 주시고 홀로 다닐 때에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그 가문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스마엘의 직업이 무엇이냐 했는데 그는 활 쏘는 자였다. 창세기 21장 20절에 기록을 해서 사냥꾼의 사역을 했고요. 일곱 번째 퀴즈는, 이스마엘은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 했는데 창세기 21장 21절을 읽어보면 애굽 여인과 결혼을 했다. 이방 결혼을 했죠. 그 다음 8번 퀴즈 마지막으로, 이스마엘은 몇 세를 향수했나요 했는데 13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운 광야 생활에 방랑자의 생활을 살았지만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과함으로 응답받는 이스마엘의 생애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내리시는 축복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어떤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면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 후대가 창대해지리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